숲성군 창조학교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신기한 성품 숲 이야기를 들려줄 포레 선생님이에요. 포레는 프랑스 말로 숲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가 바로 숲이에요. 다 같이 숲으로 떠나볼까요? 포레 고고! 친구들 함께 따라해보세요. 숲속에 숨겨진 신비한 세계, 숲성품 창조학교로 떠나자. 야호! 좋은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땅, 싱그러운 열매 맺고 하늘 보고 쑥쑥 산들바람 살랑살랑 꽃잎들 춤추고 시냇물 졸졸졸 새들이 노래해. 동물들도 곤충들도 모두 반겨주는 곳. 오늘은 어떤 보물을 찾아볼까요? Light, heaven, water, tree, birds, animals, and you and me. The world was free. 나침반의 방향을 눈으로 경청해요. 포레 선생님과 경청 숲생 때 가흥놀이를 할 거예요.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도구예요. 배나 비행기가 움직일 때, 사람들이 등산을 갈 때, 길을 찾기 위해 사용하지요. 나침반으로 우리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눈으로 경청하며 동, 서, 남, 북 방향을 찾아볼까요? 먼저 나침반을 수평 있는 곳에 두세요. 나침반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침반에 빨간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침반 본체를 천천히 돌리세요. 빨간 바늘이 N을 가리키면 스탑! 여기가 바로 북쪽이에요. 작은 종이에 북이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북쪽 반대편은 바로 남쪽이 되겠죠. 해가 뜨는 동쪽은 바로 E. 해가 지는 서쪽은 W. 우와! 동서남북! 우리가 모든 방향을 찾았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나침반으로 엄마, 아빠, 친구들과 동서남북 방향찾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눈으로 나침반을 잘 경청해 보세요. 아빠 안경은 어느 쪽에 있나요? 네네! 남쪽에 있어요. 사과는 어느 쪽에 있나요? 네네! 북쪽에 있어요. 캐리는 어느 쪽에 있나요? 네네! 동쪽에 있어요. 색연필은 어느 쪽에 있나요? 네네! 서쪽에 있어요. 나침반은 숲에서 놀이하면 더 재미있어요. 눈으로 경청하면서 길을 찾을 수 있고, 나무도 찾을 수 있고, 바위도 찾을 수 있고, 함께 간 친구들과 방향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나침반으로 배우는 경청 어때요? 참 재미있지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경청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세요. 숲성품 창조학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포레 고고!